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에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건물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요. 방범용 CCTV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거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깔끔한 화이트 톤에 블루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등풀 옵션을 갖추고 있고, 테라스도 있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완벽한 내부를 자랑합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역 인근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원효로 사가의 주택이거든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기는 이제 1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에서 뭐 10분 정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6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적은 57.7제곱미터부터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뭐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에어컨, 세탁기 모두 다 옵션 등이 갖춰져 있고, 또 주택을 앞쪽으로 바라보면 이제 조망권도 잘 나오고요. 뭐 설계도 아주 실속 있게 잘 되어 있고, 뭐 발코니와 같은 여유 공간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이 현장의 이제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도 이즉 원효로 사가죠. 모아타운 선정지에 속하는 현장이 되겠는데요. 현재 용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곳이고, 모아타운 선정지 중에서도 속도가 빨라서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한달반 만에 주민 동의율이 현재 70% 달성을 한 곳으로 엄청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민의 단합도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현장은 신축이지만 허가가 완공된 건물이라서 현금 청산과 무관하고요. 이렇게 신축 빌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축 빌라에 비해서 사용 가치가 높죠. 그래서 감정 평가 시에 유리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규 분양은 자금 조달 계획서가 생략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장점과 또 주택의 어떤 용이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까지 쭉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건물의 특징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내 외관도 아주 탄탄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고요. 또 주거 동선을 고려한 설계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변을 비롯해서 굉장히 살기에는 편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래 가치까지 모아주택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주택입니다. 6층짜리가 올라갈 텐데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고요. 이제 곧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내외부의 모습들 간단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깔끔한 신축이기 때문에 외관부터 눈에 띄는 곳이고 내부로 들어가셔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공간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은 사실 입지가 너무 뛰어나고요. 그리고 호재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입지 여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여기는 우선 그 용산을 중심으로 용산의 개발인 용산민족공원에 이제 서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죠. 네, 그래서 이 서쪽에 그 많은 그 개발지 그 한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우선은 역 접근성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드린 바로 오른쪽에 5분 거리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죠. 또 현대 자동차 부지, 전자상가 이렇게 대규모 개발지가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이 개발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고 주택 개발의 최초 대상지라는 경사를 품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 5호선 뭐 마포역까지 많은 노선들을 두루두루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진입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GTX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수도권, 강남권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 용산을 중심으로 또 용산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공강 구조상의 모습을 보면 서울 3도심 한양도선 강남 여의도죠. 이 3도심 정가운데 용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도심 안에 있는 이 3대 업무지구와 이 용산이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용산이 공간 구조상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교통이나 업무가 용산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업무지구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현재도 갖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빨라지는 교통들이 확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 노후 주택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모아 주택 재개발로 선정이 된 곳이지만 뭐 교통이나 주거 인프라는 아주 좋습니다. 뭐 바로 주변에 대형 마트나 시네마 또 아이파크 또 재래시장도 있죠.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요.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인프라들도 있죠. 박물관, 뭐 전쟁기념관, 뭐 효창공원, 용산공원 이런 것과 함께 한강 수변 공원도 아주 가깝게 있어서 현장에서 한강 조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초중고까지 가까워서 주거 편의성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주택 개발에 선정이 되는 이런 그 강력한 이슈를 갖고 있는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앞으로의 이제 그 개발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개발들이 있죠. 뭐 12개가 넘는 그런 개발들인데 하나하나의 그 또 개발의 클래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개발들인데요. 우선 이제 주택에서 가장 현재 현실적으로 해당이 되는 모아타운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이제 양질의 주택 3만 호를 26년에서 28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된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저층 주거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나면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는 것이죠. 가로주택 정비와는 좀 비슷하지만 이 가로주택보다는 좀 더 허들이 낮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뭐 지하부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은 연결이 안 되죠. 여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연결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는 거죠. 허가 부분들이 관리 처분 인가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이제 시행이 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또한 기부 체납이 없기 때문에 단시간에 뭐 15층에서 35층까지의 이런 아파트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상당히 지금 뭐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용산 지역에 뭐 지금 추가 분담금 뭐 한 10억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원효로 근처에 효창운동장 부근의 아파트를 보면 19억에서 20억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이런 대규모 개발지 가장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에 뭐 10억대 아파트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해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용산민족공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00만 평입니다. 서울숲 4배 이상의 중앙의 대형호수 또 뭐 박물관 관광단지 같은 인문학적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는 주거 쾌적성도 높여주고 용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공원이 주는 파급력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현장 5분 거리의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 호텔, 상업, 업무 복합 기능으로 들어오는 23개 등 초고층 빌딩만 23개 동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67조의 부가가치를 이루는 대형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현대차그룹 도심형 미래연구소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업무 기능을 비롯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복합기능, 쇼핑몰까지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것도 생산유발 23조, 부가가치 11조의 사업입니다. 또한 교통의 어떤 그 개발을 보면은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모든 노선이 지화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3분 이내에 환승이 가능하게 되고요. 상부층에는 숲길이 조성이 됩니다.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형 뭐 녹지 공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거대한 녹지 공간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 2019년에 마스터 플랜 다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분당선 또 GTX AB D 노선까지 이쪽을 지나게 되는데요. 우선은 뭐 수도권 종충 노선, 횡충 노선이 광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또한 용산과 강남 주요 지역을 뭐 업무적으로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개발, 또 도시 개발, 또 교통 개발과 함께 용산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가요. 용산역이랑 마포역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출퇴근 워낙 좋지요. 거기다 인프라, 주거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호재들은 너무 많아서 꼽기도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모아타운이 선정됐다는 이런 아주 강력한 호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지막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6억 3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까지고요. 전세가를 좀 낮게 잡아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임박했기 때문에 전세가를 좀 낮게 잡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잡았고요. 투자 금액은 3억 8천에서 4억 원대가 되겠습니다.